그냥 이대로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나 싶던 그때 오, 녀석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유유히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이번에도 역시 사냥을 위해 나서는 걸까요? 뭘 잡아올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또 뭘 던져놓고 갈까봐 아이들도 지금 드나들고 있는데 또 치워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서관이다 보니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랍니다.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? 진짜 배기가 또 뭔가 물고 온 걸까요? 어머나 안 돼. 아이고 세상에 이번엔 쥐를 물고 왔습니다. 살았어. 어이구 보란듯 살아있는 쥐를 물고 와선 아이고 저거 장난감처럼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녀석. 그런 배기를 피해 아래층으로 도망갔건만 기어코 따라가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마 하지마 배기야 배기야 왜 잡아왔어. 그 광경에 놀란 사람들과 달리 아유 연석 그저 천하태평. 궁지에 몰린 쥐를 구경 중이니 이거 너무 악취입니다.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게다가 더 황당한 건요. 진짜 사냥이 목적이라면 악착같이 쫓아가 쥐를 잡을 텐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놓쳤는지 주인만 두리번 두리번거리다가 뭐 또 더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드러누워버리는 녀석. 아, 잠깐만 얘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 물어오는지 진짜 저희도 미치겠어요 진짜. 혹시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건 아닐까? 밥도 듬뿍 챙겨주고 있건만 아니 왜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랍니다. 사료에 간식까지 든든하게 먹고는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. 녀석이 향한 곳은 웬 사무실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어머 고양이가 또 있네요. 뭐? 서로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게 살짝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죠? 아 얘는 누구예요? 얘는 까미인데요. 그 배기가 4월달에 새끼를 낳았어요. 배기의 새끼. 5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4마리는 다 분양이 가고 지금 한 마리만 남아서 지금 배기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. 여기 너무 따뜻한 분들이 함께하는 데라. 아 새끼구나. 아 그럼 혹시 제 자식을 챙겨주려고 사냥을 해오는 건 아닐까요? 새끼 보라고 잡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료도 잘 먹고 있고 얘도 그렇고 얘도 사료 저희가 다 주고 있거든요.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기의 행동.